헤나, 열랩 전사 굉장히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자, 보통 여러분들 15, 16렙이 되면 이제 슬슬 막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자, 몇 가지를 얘기하기 앞서 두 가지 기능을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더블 클릭하시면 스태미나가 돼서 달리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오토 이동이 됩니다. 대신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써주셔야 돼요. 참 쉽죠? 자, 일단 하늘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헬로. 자, 버섯 꿈이네요. 산타 마리아 한번. 참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탑을 올라가는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투신의 신전 옆에 있는데요. 아주 귀엽게 생겼네. 자, 가서 변신하고 스켈라돈 깔끔. 자, 하늘 정원은 이런 식으로 쉬움, 일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캐릭터의 구성과 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막히는 곳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카민 마을 푸푸의 의뢰를 하러 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힐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우선 바닐라 마을로 워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레벨이 15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력한 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중간에 하나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절대 이거 일부러 제가 준비했는데, 배틀엑스 이런 원거리 공격을 근접에게 껴주지 말아주세요. 그 이유는 요 다음에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근거리가 공격을 멀리서 하게 되면은 뒤에 친구들이 공격을 못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의 거리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참 쉽죠? 레벨이 이제 15, 굉장히 또 레벨이 높은 애들이 많이 나오고요. 가다 보면은 이제 피가 없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고, 물약도 5개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힘들어요, 힐러가 없으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힐러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상점에 5만원을 쓰면 이러한 힐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비싸서 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무과금으로 힐러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리셋 말하는데요,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레벨 1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주셔야 돼요. 자, 세팅 여기 초기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계정을 초기화하겠습니까? 하면서 경고 문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레벨 8로 다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모집권을 다시 한번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리세마라 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애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있죠. 자, 이렇게 경고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했대요. 자, 이렇게 나보다 강력한 친구들이 나오면 해골 표시가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힐러가 없으면 더 힘들죠. 애들도 막 죽고 있고요. 런. 자,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티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리세마라를 하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방이 맨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관함을 반드시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보관함에서 재료들 전부 클릭하셔서 보관함에 넣어놓으시면요, 퀘스트를 포함해서 이 보관함에서 자동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꼭 이 보관함에 전부 넣어주세요. 참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리세마라 하기 전에 너무 아까우니까 전투신의 신전 한번 가봐야겠죠? 자, 왔습니다. Let's go. 한번 싸워보러 갈까? 자, 산타마리아가 제일 세니까. 뭐야, 잠깐만. 다시 가면나. 그래서 리세마라를 통해서 에픽을 뽑아주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산타 마리아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죠. 바로 또 갑니다.
말이야. 모아주고 데미지 산타 말이야. 자, 레벨 12는 이기지. 와, 귀여운데? 이기죠. 사타완이야. 와, 잠깐만, 나 죽어. 와. 완전 빡셌죠? 아이론2 승급. 자,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한번 리셋, 리셋만화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쉬워요. 설정에 초기화 바로 갑니다. 자, 다시 초기화를 한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금을 어떤 것으로 했냐, 패키지 두 개 해놓은 거 아시죠? 한 달 패키지 금화주는 패키지를 했습니다. 자, 출석 1일로 바뀌었네요. 와우. 자, 다시 처음인 것처럼. 나 5일이었는데 우와, 아예 처음이잖아. 자, 우편을 가볼까요? 오우. 자, 아르메스 안녕.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다? 모직권 20개. 그리고 골드로 다시 한번 주점 박안경을 가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오후 6시에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뽑아야겠죠. 이게 또 슈퍼플래닛 연랩전사의 배려예요. 미세만 이렇게 쉬운 건 처음 봤어. 자, 갑니다. 오늘 그래서 좀 뽑아볼게요. 왜 미세만화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탱커면 탱커. 저도 미세만화 원래 이제 보통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너무 잘 돼 있어서. 오, 팔로 왔다. 어, 자, 일단은 금딜, 레디나이야, 하티터, 이런. 일단 알파카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자, 갑니다. 아르메스가 금딜이기 때문에 레디나이아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갑니다. 에픽? 오, 진짜네? 피자 나온다고? You what? 라이트 나왔다. 원딜이네요. 원거리 딜러. 일단은 뽑았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아니라서. 자, 일단은 프리미엄 모집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집권을 총 40번을 그냥 바로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 다시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탱커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힐러 같은 경우에 없으시다면 5만원을 지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야죠. 자, 이제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뭐 미세마나 이렇게 편한 게임 처음 봐. 자, 100골드면 안 되죠. 자, 일단 망했다고 치고.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오늘 6시까지니까 꼭 확인하시고 다시 우편을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라를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해야 돼요. 자, 갑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뽑는 게 최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탱커는 하나 정도는 무조건. 지금 알파카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라가 탱이 진짜 좋아서 소라를 좀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사람마다 추천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뭔가 망필이 좀 나죠? 그건 아니다 진짜로. 오,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약간, 야, 오, 안 뚫려요? 대체 뭐가 나오려고 이렇게. 아니, 뭐가 나오려고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자, 에픽? Nope. 아니네요. 코코모리. 자, 에픽?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와, 진짜 빡세네. 자,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 지존 검사? 아, 이 할아버지. 이 아저씨.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르메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금딜은 제가 볼 때 필요 없고요. 메두사도 뭐 나쁘지. 뭐야 여기서. 오, 하트히터다. 와, 하트히터가 나와버린다고 여기서. 와, 하트히터 이거 스킬이라도 한번 보자. 볼게요, 하트히터. 오오, 뭐야.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뽑기는 너무 즐거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뽑을 때까지 미세마라를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지웠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탱커는 무조건 하나 뽑아라, 그리고 뭐 최악회가 있으면 시작해라, 요거입니다. 자, 갑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에픽 좀 나와주면 좋겠고. 열 번째. 굳이 제가 추천하는 캐릭이라고 하면 소라, 라인, 그리고 알파카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애캐 플러스 하나.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과연 에픽? Nope. 아, 아니구나. 야, 에픽이 나와라. Nope. 에헤이. 이게 나중에 이제 희귀를 뽑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석을 또 모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똑같은 걸 계속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에픽을 그냥 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랩전사 웹툰을 정말 재밌게 보고. 어, 뭐야? 와우! 야, 이거 대박이다. 로그인 두 개는 처음 보는데? 소라가 왔다.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바로 소라입니다. 예, 저는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CBT 때 굉장히 이제 팬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맨날 미세만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일단 세 번째, 제가 일단은 소라를 뽑았는데,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소라의 아르베스까지 해가지고 극탱과 딜은 있는데, 일단 힐러가 없잖아요. 1200원 했으면 메두사를 주긴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 어차피 에픽으로 맞추고 시작하면 되니까. 자, 지금 소라와 아르메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노네임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크도 좋습니다. 라이트도 나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거리 딜러 두 명, 힐러 하나, 그 다음에 원딜 하나 이렇게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일단 힐러가 하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거고, 아르메스가 있기 때문에 근딜 그리고 탱커 여기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힐러에 딜러가 없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리세마라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제 레벨 8 요피랜드에서 되고, 이제 그게 아니면 레벨 1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튜토리얼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하시기 바랄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랩전사 정말 재밌게 할 거고. 어? 잠깐만, 제가 프리미엄을 샀는데 이건 또 사야 되네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날려버렸네. 난 이게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불탄 홍련의 정복자 월광 깨우치자 제가 두 개를 다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작을 하면 리셋이 되네. 아, 후후후후후 되는데. 리세마라를 꼭 하시고 프리미엄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참 아깝네. 뭐야 이게. 댓글로 보고 싶은 연랩전사 뭐 얘기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꼭 리세 하시고 패키지를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엠바 잠시 쉽죠?